국가직 구급 시험 왜 이렇게 빨리 보냐고. 이렇게 된 거? 난 지방직 구급을 노린다. 그런데 내년 지방직 구급 시험은 언제 보지? 안녕하세요, 공시생 여러분. 빠르게 공무원 소식을 리뷰하는 공소리 시간입니다. 얼마 전 너무 빠른 2024년 국가직 구급 필기시험 일정에 공시생 커뮤니티가 아주 핫했는데요. 아직도 그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 시점, 2024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3년엔 6월 10일에 지방직 구급 시험을 봤으니까 24년엔 아마 6월 8일이나 늦어도 6월 15일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확인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2024년 지방직 구급 필기시험 시험은 6월 22일에,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은 11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급 시험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국가직은 빨리 보고 지방직은 늦게 보는 상황인데요. 2023년에는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나고 지방직 9급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던 것과 달리 2024년은 약 90일가량의 막판 스퍼트 기간이 있어서 지방직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 응시 직렬이 달라 각기 다른 전공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2024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일정을 종합해보면 국가직 9급 최종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날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니 공시생분들은 멘탈 관리에 특히 주의해주세요. 그렇다면 지방직 7급 시험은 어떨까요? 2023년과 비교하여 5일가량 늦은 11월 2일에 지방직 7급 시험을 보는데요. 10월 12일 국가직 7급과 병행하는 수험생이라면 조금 빠듯한 일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024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일정이 모두 발표되었는데요.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직 9급은 약 4개월, 지방직 9급은 약 7개월이 남았네요. 7월 기본이론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온 공시생이라면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학습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조금 늦게 시작했더라도 학습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 걱정은 금물이에요. 그럼에도 공무원 시험 시작이 두려운 수험생들을 위해 해커스 공무원에서 올 겨울 한정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도전을 해커스가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